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지금은 석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골목에 들어왔더니, 자, 이렇게 석류가 쭉 달려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류를 보니까, 석류 속에는 그 빨간 그 열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열매가 이제 자손 번창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제 많이 심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여성을 위한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석류 안에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장 뭐 질환을 줄이고 자궁을 예방하고 항산화, 항노화 작용하며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자, 여기 보면 또 개미들 있죠, 위에. 보이나? 잘 보여야 되는데.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제가 이렇게 석류를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석류를 내리면 저 여기 보이나요? 아, 개미들이 엄청 많이 있죠. 저번에 제가 얘기한 식으로 이 개미들은 지금 이 진딧물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석류가 맛있으니까 진딧물이 많이 붙어 있고 또 진딧물의 배설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개미들이 지금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모든 과일에는 이렇게 진딧물과 개미가 있다는 거. 달콤하니까 그러겠죠. 저희 집 배추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진딧물 엄청 생길 거예요. 진딧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석류는 뭐 아시다시피 뭐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즐겨 먹은 과일이래요. 그리고 또뭐 남성의 전립선도 예방해 준다고 하고요. 꽃말은 뭐 원숙한 아름다움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골목에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골목에 또 이렇게, 자, 엄나무 심어놨죠? 이제 개두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시가 단단하죠. 그러니까 또 집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화단에, 이 조그만 골목에서도 이렇게 화단을 가꾸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본 이제 풀협죽도, 자, 풀협죽도를 이렇게 또 심어놨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보고요. 자, 여기도 풀협죽도. 자, 그러면서 하여간 요 옆에 이제 화단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부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사철나무죠. 사철나무인데 여기 뭐 차가 지금 파킹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찍긴 그런데 요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오면, 자, 제가 여기 또 이제, 자, 요렇게. 이제 산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찍는 건데, 여기 열매가 이렇게 맺혔죠. 요거는 이제 마입니다. 요 마줄기고, 자, 요 안에 이제 마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마 씨앗들이. 자, 요 씨앗을 따서 심으면 또 마가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마 씨앗을 제가 이제 보니까, 아, 이게 또, 먹으면 또 엄청 좋죠.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효능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심장질환 예방하고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대요. 당뇨 예방한대요. 항균, 항암, 항염증, 항바이러스, 플라보노이드 효과가 있어서, 프라보노이드 효과, 어렵네요. 프라보노이드 효과가 뿌리보다 이렇게 4배가 많대요. 열매가. 자, 뭐 위장에 도움되는 건 당연하고, 왜냐면 뮤신 성분이 있다네요. 그리고 기력 보강하고 남자에도 좋대요. 또 제가 또한 남자 하잖아요. 어떻게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파리도 한번 보는데, 지금 이제 말라가고 있죠. 가을. 자, 지금 선선한 바람이 지금 불어서 이제 추워지려고 할 정도로 막 선선하네요. 그리고 이제 정자 생성을 촉진한대요. 아르기닌 단백질이 많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혈액 응고에도 도움이 된대요. 자, 만능이에요. 산에 가서 이 열매를 따야 되겠어요. 아니, 그 전에 캐보니까 캐는 게 너무 힘들어. 뿌리, 맛뿌리. 근데 이 맛씨앗은 뭐야? 먹기 편해. 어떻게 먹냐? 맛씨앗을 그냥 밥에다 놓으면 돼. 밥할 때 그냥 얹어 놓으면 되고. 일단 뭐 갈아서 주스 마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맛이야 간장조림도 있대요. 또 맛이 차도 있대요. 또 맛이
아, 쪄먹기, 뭐, 쪄먹었는데, 이거 만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야, 뭐, 있으면 어떻게든 먹겠지. 하여간, 이렇게 몸에 좋은, 자, 여기도 맛이 있잖아요. 야, 여기 지금, 어떤, 이렇게, 골목, 그냥, 어? 일반 주택가인데도 이렇게 누가 말을 심어놨네. 맛샷이 많네. 자, 제가 사진 찍고 이제 메달 따서 밥을 해 먹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요거 이제 쥐똥나무 열매죠. 쥐똥나무 열매고. 자, 벌써 새벽같이 폈어요. 제가 지금 8시 반 정도 여기 지금 왔는데, 자, 벌써 이렇게 4시, 5시부터 핀대잖아요. 나팔꽃. 자, 나팔꽃과 쥐똥나무 열매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팔꽃 한번 봐줘야죠. 뭐 제가 먼저도 촬영했지만, 뭐 다들 인기 없어 할지 모르지만, 저, 자,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또잘 보이나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자, 절로 쭉 타고 올라갈라래요. 아, 빌라를 다 타고 올라갈라래네. 자, 나팔꽃. 자, 멀어서 잘안 보이지만 하여간, 자, 나팔꽃. 아, 제가 그전에도 뭐 나팔꽃이라고 한두 번 찍었고, 또 이제 매꽃도 있잖아요. 기회 되면 매꽃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석류 만나보고, 자, 쥐똥나무 열매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나? 아, 그렇죠. 마도 이제 마시아, 특히 마시아 만나봤고, 여기도 또 무슨 다른 열매가 있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뭐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시아 봤습니다.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